이제는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산간지방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도 7.4도로 출발하며 쌀쌀했습니다. 반면 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가을 추위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목요일쯤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0도, 대전과 전주 19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0도, 부산 15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21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0도, 전주 12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려졌던 제주 남쪽의 풍랑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